이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왓츠업 시간입니다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주말에 뭐 비도 오고 막 더웠습니다. 그러니까, 오늘 시원하시네요, 예. 고문님. 아, 예. 좀 시원하게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되려면 이게 썸머랠리가 팍팍 터져줘야 되는데요. 아닙니다. 이게 4차 대유행이 이제 오면서 증시를 좀 흔들기 시작하네요. 네. 근데 이게 진짜로 근본적 변화가 될 것인가, 네. 아니면 이제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갈 것인가, 이게 굉장히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지난주에 네. 우리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그렇죠.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뭐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요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 그러니까, 보셨어요? 아니, 저희도 보면 1차, 2차, 3차 이제 대유행에 갔는데 네. 뭐 끝날 때마다 우리가 강한 반등을 갔어요. 잘 아시겠지만 1차 대유행 할 때는 1,400까지 자유낙하 있죠. 사이드카 뭐 연일 뭐 서킷 브레이크 연일 좀 터지다가 그렇죠. 그러다가 개미들의 이제 애국적 행동들이 이제 매도가 그렇죠. 이제 들어왔죠. 그래서 3월 말에 1,700 하고 5월 달 가서 2,000 이제 돌파합니다. 이제 2차 대유행이 이제 8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아요. 마이너스 한 6%대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뭐 다른 것보다 페드에서 경기 부양책 조금 지연되겠다 이런 얘기를 흘립니다. 그러면서 네.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영향이 근본적인 영향이 없었고요. 뭐 최근에 열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3차 대유행 네. 끝나고 나서 코스피 3000 빡찍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항상 1차, 2차, 3차가 어떤 밑에 그러니까 뭐 지하를 딱 뭐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저항선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보았기 때문에 4차 대유행 지금 개미는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.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신 돈이 47조 원 정도가 순매수를 했어요. 근데 벌써 올해 60조가 넘습니다. 그렇다면 충분한 개미들의 여력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지금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환장 매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4차 대유행이 결코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부터 잘 아시겠지만 7월 달에 2분기에 실적들이 이제 쭉쭉쭉 그쵸.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. 제일 걱정되는 건 원달러가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. 급증 추세를 갑니다. 지난주에 저희 한번 말씀드렸죠. 네.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19 델타가 이제 확대를 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아주 가장 뭐 견고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. 또 이제 뭐 혹자들은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. 근데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. 아직 뭐 다 100% 지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백신 접종이 이제 우리가 뭐 속도를 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한번 툭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신흥국에 그러면 통화 가치가 좀 줄어드는 부분.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환율입니다. 환율이 네. 지금 이것이 조정 폭을 분명히 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급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이 되고요.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 굉장히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굉장히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기대되는 거는 뭐 길게 갈 일은 아닙니다만 연기금들이 지금 뭐 굉장히 기계적인 순매도를 못하는 지경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19.8%인데요. 이게 지금 21%까지 지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기계적으로 매도를 못합니다. 그래서 따라서 기관들도 매도를 기계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제가 윈도우가 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열린다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마음껏 투자를 외부의 영향을 안 받으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린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변곡점이 생기냐면 13일 날 소비자 물가 나옵니다. CPI. 그렇죠. 지금 지난달에 5%가 넘었지 않습니까?
지금 월가의 전망치는 4.7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좀 꺾이는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. 7월 14일 날은 연준의 반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나옵니다. 나오죠. 예, 베이지북 나오고 또 그날 또 파월 의장도 예, 뭐 의회 이제 청문회 나가고 또 동일에 한국에서는 금융통화 금통위가 지금 열리는 등등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뭐 경기 순환에 대해서 특히 요 네 가지의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굉장히 완화될 것이다. 한국은행이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올해 이제 올린다고 이제 선언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4차 대유행이 가면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재미난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제들 뭐 뭐가 유망하고 좋은 종목이다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오래간만에 양국이 동일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. 뭐죠? 바이오입니다. 바이오요? 네, 양쪽에다 예, 뭐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다는 거죠. 그래서 바이오가 이번 순환에 아주 핵심이 될 것이다. 뭐 또 4차 대유행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공통된 종목이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추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